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헤일리 마을에 내에서 코카콜라 박물관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상품과 디자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곳의 상품들을 한번 보시고 이곳에서의 그 크기, 박물관의 크기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2층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는 1886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한국에는 미군들을 통해서 6.25 사변 때 처음 들어와서 소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이제 처음 입구에는 아기자기하게 악세사리 이런 거는 이제 그 미니 화분이죠. 관련되어 있는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입니다. 토드팩하고 또 백팩하고 전부 다 코카콜라 로고. 이 코카콜라의 영문 로고는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죠. 어벤져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는 코카콜라이고요. 요거는 패키지가 다양하게 병과 캔으로서 구별이 되어 있어서 커피 맛이 나는 콜라도 있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액세서리인데요. 전부 다 코카콜라 관련되어 있는 로고와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병따개고요. 요런 것은 이제 각종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로 해서 냉장고에 붙이는 택도 있고 또 요런 것은 이제 콜라잔이죠. 자, 이곳에 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병은 아니고요. 캔입니다. 캔의 바깥으로 외부에 저렇게 포장을 해서 다양한 맛과 또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한정판으로 발매가 되고 제조가 된 콜라들이죠. 자, 병뚜껑 철판 액자입니다. 빈티지 스타일로 해서 벽에다가 장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보시면은 마카오 70주년 뭐 이런 거는 이제 애플 라임 맛이 나는 그런 코카콜라의 디자인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벚꽃 또 디자인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코카콜라 커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장 보관으로 되어 있어 직접 사서 맛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커피 잔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뭐 자동차 또 그리고 비행기 그런 형식으로 코카콜라의 액세서리 펜스 용품이죠. 자, 요런 거는 이제 키체인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코카콜라 로고가 들어와 있는 카드, 교통카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필통, 그 다음에 펜슬, 그리고 조그만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건 이제 필통이죠.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케이스들. 네, 이건 파우치백입니다. 조그만 타올이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자죠. 이건 모자입니다. 스냅 백 모자인데 코카콜라의 스냅백 모자가 있는 건 저도 처음 영상을 담으면서 보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 왼쪽에는 포스터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각종 맛을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던 코카콜라. 자, 이런 거는 아주 앙증맞게 화분 모양으로 여기 귀엽죠. 코카콜라 병과 PT병 그리고 시계를 미니어처로 해서 만들어서 액자에 담아둔 모양이죠. 정통적인 클래식 모양의 코카콜라 병을
얼음 바스켓에 담아놓은 그런 미니어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캔디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코카콜라라는 발음으로 잘 하지 않고 이제 소다나 코크로 발음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셨던 다양한 팝은 자 위에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월드컵 때 한정판으로 나왔었던 코카콜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정판으로 해서 나왔었던 캔 종류들. 이제 카카오 브랜드하고도 계약이 돼서 한정판으로 나온 코카콜라 패키지 디자인이고요. 코카콜라 빈티지 스타일의 전화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고요. 요것은 이제 체리 맛.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밴딩 머신 자판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체리 맛은 보통 프랜차이저. 네, 요거는 이제 한정판이고요.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죠. 네, 이것도 한정판입니다. 100주년 6종류로 나온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병은 아닙니다. 캔인데요. 캔의 모양이 꼭 병 모양으로 생겼죠. 일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코카콜라들 밑에 보시면 캔이죠. 자, 병따개 부분도 참 특이하게 되어 있는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시 보여주렸던 코카콜라 따라먹는 잔들이고요. 이거는 거의 그 미니어처들이 실제의 코카콜라 병을 축소해놓은 것 듯한 굉장히 디테일링이 참 잘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재밌죠?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코카콜라에서 이건 라임 맛이고요. 광고를 위해서 산타클로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모르시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